지랄들한테 손은 잡고 지랄들이란다 할매가. 아유 웬수들아. 뭐 살다가 웬수들이 또 왔네. 자, 본인은 신인지 알죠? 네. 본인은 지금 내가 볼 때는 우리 김시자손은 올해 뭐가 웬 눈물이 진짜 또 나네. 뭔가를 하고 싶은데 내가 내 마음대로 뜻대로 안 낸단다. 그래서 이제는 눈물도 날 때도 있지만 참 불쌍하네. 왜냐면 뭔가의 이 움직임이 내 네모 안에 다 갇혀서 뭐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나는 진짜 열심히 사는데 사는 게 너무 지겹고 힘든 것보다 뭔가가 자꾸 내가 있으면 내 앞길을 자꾸 막는다는 생각이 든대요. 그래서 불쌍하단다 할머니가. 다른 사람들은 이 나이에 막 놀고 즐겁고 막 행복해야 되고 뭔가의 꿈이 있는데, 아, 슬프다. 니는 꿈도 없고, 샘이 딱 이때 씨를 받고 딱 1년 차였거든. 진짜 아무것도 모를 때 샘들이 하는데, 본인은 신이 너무 많이 차갖고 우리 아가야. 그냥 이렇게 누워있어도 누워있는 게 아니고, 밥을 먹어도 밥을 먹는 게 아니고, 아까 조금 전에 웃고 막 나한테 해, 그리고 철없이 웃는 데 있잖아. 그 웃음이 본인이 그냥 남들이 아플까봐 본인의 그 웃음을, 거짓의 웃음보다는 남들이 다 아플까봐 본인이 막 그간에 엄마야 니는 웃자면 좋노, 니 너무 신이 너무 꽉 찼다, 너무 많이 차갖고 있잖아 아가, 니는 완전, 나는 제사를 한 번도 안 했거든 쌤이. 근데 니는 내가 진짜 많이 왔어 아가야. 근데 니는 완전히 장부신에다가 완전 신이 너무 많이 찼기 때문에 뭘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왜 그러냐면 내가 보는 점은 지금 2월달이니까 3월달부터, 지금 양력으로 3월달부터 뭘 했나? 아무것도 제대로 안 했을 건데 했나? 대답을 해봐봐.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3월달부터 내가 볼 때는 지금 10월달인데 3, 4, 5, 6, 7, 8, 9, 10, 8개월 동안 올해에 한 해를 그냥 이렇게 허송세월만 했던 거야. 근데 나 올해 완전 들어오는 완전 악삼재거든. 그래서 너무나 악삼재가 돼가지고 본인이 더 딱 메모 안에 갇혀서 이도 저도 안 된다. 니 뭘 넣고 왔나 우리 집에? 뭐 이거 신 받아달라고 왔나? 신을 늘리달라고 왔나? 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네? 어? 아이고야 이거 불쌍해라. 니 완전 불리는 신이다. 그래서 본인은 이 신을 거부할 수도 없고, 내가 볼 때는 알긴, 머리로는 알고 내 마음도 알고 내 가슴도 아는데, 본인이 본인이 스스로가 부정한다는 것보다는 내 눈에 안 보이고 내가 못 느끼니까, 에이 씨발 내가 뭐 신이 어디 있어. 니 내가 볼 때 전 많이 봤을 거야 그지? 네. 근데 본인 신이다 신. 그래서 본인은 신을 언젠가는 이게 가야 될 길이다. 근데 사람이 신을 받으려고 해도, 애기야 내가 돈이 있어야 받지. 예전 같으면 무불통신이라도 뭐 하고 뭐 하겠지만, 본인은 내가 볼 때는 이도 저도 안 된다 할머니가 그러시거든. 본인 무슨 일 했어요? 미용 쪽 일했어요. 미용 쪽. 미용? 그러면 우리가 옛날부터 선생님들 그 말이 있어. 두 가지예요. 미용을 하면 신을 누리지거든. 근데 또 신이 너무 많이 있으면 제일 먼저 신이 차고 들어온대요. 그래서 물어봤어 내가 그때 5년차 선생님한테. 근데 머리를 만지고 이렇게 몸을 만지는 일은 신하고 제일 빨리 접촉이 되니까 신은 누릴 때 누리지만 신이 올 때 너무 빨리 와서 이게 아무것도 안 된단다. 근데 본인은 내가 볼 때는
직업 변동을 많이 했을 텐데. 맞아요. 진짜 많이 했어요. 어. 근데 다. 안 되지. 네. 내가 볼 땐 이게 이제 본인이 어디 가서 알고 이걸 미용을 했는지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신을 누리려고 뭔가 이걸 했는데 이게 해도 재미도 없고 내가 딱 네모 안에 딱 쉽게 말하면 본인은 안 죽었지만 본인은 딱 이렇게 갇혀 있는 게다 니는 아가야. 맞아요. 어 그래서 본인이 이 뭔가에 뭔가를 이렇게 뭔가를 좀 빠져나오고 싶은데 못 빠져나오고 2월 달도 막혀 4월 달에 완전 죽을 만큼 막혀 8월 달 내가 볼 때 여름에 되게 힘들었을 거겠는데. 네. 어. 여름도 힘들고 이제 지금 또 동지 딸이니까 이제 이 다음 달 생일 때까지 본인이 좀 그거에도 힘이 든다. 근데 아가 니는 신이 너무 많이 차고 들어서 진짜 이렇게 그냥 있기에는 너무 힘들다. 뭔가를 빌고 좀 산다고 해도 이게 잠시 잠깐이고 본인은 너무 신줄이 강하기 때문에 특히 장군줄이 너무 세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21년 전에 무당들이 스님들 하신 얘기가 있어. 남신이 먼저 빨리 잘 불려. 근데 여신이 오면 좀 더뎌. 근데 너는 지금 남신이 너무 다 찼다. 그러니까 일을 안 시키는 게라. 여신이 오면 그래도 일도 하면서 신을 늘려주는데 남신이 오면 남신을 먹고 가격하잖아. 급하잖아. 그래서 본인이 지금은 아예 다 놓아내는 상태다. 그래서 본인은 내려놓고 뭔가를 일해야지 이래갖고는 계속 안전병이가 되든지 아프든지 뭐 이도 저도 안 된다. 쌤이 볼 때는 그렇다. 아이고 내려보는 것 같다. 내가 참 하다도 안 돼갖고 나는 자식 때문에 이 길을 갔는데 본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꽁꽁 다 묶였다. 요새는 생각도 없다. 그냥 아침 눈 뜨면은 눈을 뜨고 밥을 먹으면 밥을 먹고 그냥 왜 본인이 살아가야 되는지는 모르지. 네. 그냥 하루하루 시간 가는 게 하루하루 가는 게 너무너무 아프지? 응?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지. 왜냐면 아프단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노 싶고 내가 해서 또 뭐 하겠노 싶단다. 어떡하고 다른 사람들은 이때 놀고 재밌고 이러는데 그런 낙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단다. 맞아요. 그렇다고 본인이 신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부정을 안 하는 것도 아니니까 네가 힘든 거다. 아예 부정을 하고 모르고 살면은 네. 본인이 좀 덜 다친다. 근데 야는 지금 머릿속도 있고 마음속도 있는데 이거를 부정을 하니까 신이 더 차고 들어오는 거다. 왜냐면 내가 볼 때는 야 저 목숨 많이 벌어 다녔을 거야. 왜냐면 너무 하다가 안 되니까 오고 가고 했으니까. 네 사는 게 참 안심하고 참 서럽단다, 아기가. 나이가 안심하다고 생각이 들어. 안심하고 서럽단다. 근데 내가 할 수 없는 걸 이거는 신에서 본인이 아무리 나는 셈이 그겠다. 나는 맨날 언니들한테 가도 손님들이 왜 조상님들이 신령님들이 안 해줘? 아니야. 할아버지 할머니들 신령님 조상님들은 내가 한 만큼 열 배를 준다. 근데 자기네들은 열 배를 안 하면서 그걸 바라니까 아가야 이게 안 되는 게다. 근데 본인은 일단은 셈이 볼 때는 일을 좀 해가지고 눌려놓는다고 본인은 눌려지지도 않아. 그냥 오는 대로 가는 대로 해가지고 있잖아. 좀 빌면서 살아가면서 내가 말문이 트이게 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세목 인연이 됐으니까 해봐가지고 하게 되면 이 길을 계속 가는 거고 또 해보다가 정말로 눌리지면 일반인으로 사는 거고 근데 우리 항상 하는 말이 있거든 굿이나 이런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 근데 아무리 연금한 신이라도 내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 할아버지 할머니 밥을 안 준다 그래서 근데 내가 볼 땐 그렇다 지금 본인이 이도 저도 안 되기 때문에
쌤하고 만났으니까 한번 저 용호 사장님하고 통화를 좀 저기 나중에 얘기를 하셔가지고 하여튼 어떤 다른 뭔가의 방법 뭔가를 좀 해서 본인이 살게끔 뭐 해놓고 내가 살아야 신도 있거든. 내가 살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신이 있노? 그지? 아니 근데 일을 그래서 알바라도 하려고 하니까 아프고 다치고 지금 여기 팔도 이렇게 돼가지고.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들이 거기 있다 무당 안 하잖아. 제일 그래서 무당분들이 안 하는 사람들이 안전병이를 만든다니까. 왜냐면 다리를 못 쓰니까. 다리를 못 쓰게 한다. 다리 쓰면 있잖아 다른 일 나가서 못 나가게 하니까. 그래서 우리 무당들은 제일 그래서 다리가 겁나는 거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 신이 완전 다 차고 있는 게다. 계속 여기가 한 군데가 계속 안 나오니까. 안 낫는다. 내가 볼 때 그 여름쯤에 안 다쳤나? 9월. 그지? 9월. 그러니까 8월 달에 내가 볼 때는 안 좋았거든. 아, 맞아. 음력으로 8월이니까. 지금 그렇다. 근데 그게 이 다음 달에 또 조심해야 된다, 11월 달에. 그래요? 생일 달에 또 안 좋다. 꼭 조심해라. 11월 달 또 안 좋다가. 응. 되게 미쳐버리겠다. 근데 본인은 진짜 너무 또 미쳐버린 데도 있잖아. 본인 신은 안 미치게 만든다. 진짜 오는 신은. 그러니까 계속 이러곤 있지. 진짜 요새는 다 뭐 누구 신이다 뭐 이러마야 하거든. 근데 나는 그런 소리 하는데 진짜 본인은 신이 너무 많이 찼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거 너 둘 중에 누구 하나 가슴이 내 지금 너무 아프다. 그치. 응? 가슴 아프다. 내가 지금 가슴 아프다. 이거 누가 이거. 끝났는데 계속 아파. 응? 이거 있잖아. 누구 둘 중에 누구 하나가 이게 유방 쪽 조심해. 이거 막 찌릿찌릿 아프다. 또 그런다. 둘 중에 누구 하나 검사해봐라. 응. 니는 뭐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봐라, 아가. 웃지 말고. 근데 울다 웃음이 나오나? 아유, 아직까지 철부진 철부지다. 응? 그냥. 쌤한테. 듣는 말이니까 그냥 이제 모르겠어. 듣는 말인데 이거를 본인이 뭔가를 하고 살 수 있게끔 뭔가를 해야 될 것 같다. 본인은 지금은 그냥 이래 있으면 진짜 죽는다 소리가 나온다. 그 죽는 거는 목숨 끊는 게 죽는 게 아니에요. 요새는 그냥 아무것도 지금 말하자면 나이는 이렇게 멀쩡한데 어린데 일 못하는 게 이게 죽는 거다. 안 그랬나? 근데 일하려고 하면 또 계속 아프고 서 있을 수가 없고 다니는 게 힘드니까 그러니까 그게 신에서 눌리서 그런다. 그러니까 신을 뭔가를 눌리든지 뭔가를 좀 내가 재수를 좀 받아서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지. 그냥 해갖고 네가 아가 안 된다. 뭔가 할 수가 없다. 왜냐면 다른 데 나가서 하면 신을 못 받거든. 그러니까 다리를 줄여 앉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무당들도 다리가 제일 안 좋다. 허리하고. 그래서 그런 거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네. 그래서 본인은 뭔가를 방법을 찾자 뭔가를 좀 빌어서 뭔가를 해야 되고 아가는 네. 그렇지 해서는 안 된다. 네. 야는 네 여자친구가. 네. 또 내 주변이가. 네. 하기야 요새 세상이 바뀌어서 뭐 내 주변도 괜찮다. 내 많이 봤다. 내 개인은 안 봐도 내 주변은 많이 봤다. 근데 우리 백지자손은 네가 착각인 착하다. 근데 냉정할 때는 굉장히 냉정하고 네가 한 번씩 미친 지랄병 뜰 때는 또라이같이 미친다. 맞나 안 맞나? 맞아요. 그래서 야를 김씨자손을 애기를 한 번씩 지잡듯이 잡는다. 내가 볼 때 네가 남자 여자고 네가 남자고 여 여자애가 비슷해. 비슷한 것 같은데. 비슷해. 근데 비슷한데. 근데 보면 네가 여자일 것 같은데 또 남자일 것 같고 네가 여자, 너가 그래서 많이 싸우는 게다. 너가 하나는 남자야 되고 하나 여자야 되는데 너가 중성이다.
맞지? 마음껏 맞아, 지랄드리고. 맞아, 맞아요, 맞아요. 맞나? 네. 왜냐면, 내가 레즈비언을 많이 봤는데, 레즈비언 하나는 여자야 되고, 하나는 남자야 되는데, 비슷하잖아. 그럼 이게 많이 싸운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근데, 야가 남자 역할을 해야 되고, 김치 자손이, 네가 여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네가 무슨 여자 역할을 하다가 갑자기 남자 역할을 하면 너희 둘이 같이 싸워 삐는 거야, 미친듯이. 맞아, 안 맞아? 네 와이프 웃는 거 맞나, 안 맞나? 아, 네, 그런 것 같아요. 그지? 그래서, 너희 딱 정해란 다음에 가야, 미안한데. 미안하다, 울었는데, 어머, 할머니 조금 전에 신이 왔다 해놓고 또 와, 웃기노. 미치겠다. 아니, 너희 계속 만나려면은, 너희 있잖아, 이렇게 신싸움을 한단다. 무슨 신싸움을 하냐면, 네가 여자니 내가 남자니. 여자일 때는 좋아, 같이. 근데 같이 남자끼리 부딪히잖아. 너가 여자지만 너가 남자끼리 부딪히잖아. 그러면 네가 남자할래, 네가 남자할래 할 때면은 내 피터지게 싸운대, 대가리 뜯고. 어? 맞아요. 응? 한 번씩 크게 싸워. 한 번씩 싸울 네. 때마다 너가 미친듯이 싸우자, 또라이같이. 네. 미친년. 자존심. 너가 내가 볼 때는 미친년, 미친놈같이 싸운단다. 맞아, 맞아. 이 말은 맞으면 눈에 안 보이게끔 싸운단다. 어, 맞아. 어. 그러니까 서로 몸을 막 건드리고 이런 게 폭력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정신적으로는 미친년, 미친놈. 그러니까 자존심 싸움. 자존심으로 있잖아. 안 해야 될 말도 하고 있잖아. 막 이래놓고. 맞아, 맞아. 맞나, 맞나? 맞아. 근데 네가 해라 먼저 건드리지. 아니 솔직히 신경 쓰이게 하지. 왜냐면 백씨야 네 자손이 네가 먼저 야를 김씨야를 먼저 건진다. 그러면 야는 잘 참고 있다가 있잖아. 맞나 안 맞나 니? 맞아요. 그럼 있잖아 야도 폭발을 한다. 씨발 내가 오늘 참았는데 네 오늘 한번 또 죽어봐라. 그러면 이제 니도 막 해대지. 네. 그러면 또 너무 너무 또 미친 년 같이 또 멀쩡하네. 너 또라이들끼리 같이 만난 거. 근데 백지자손아 야는 내가 또 왜 얘기를 하냐면 니는 신줄이 있어도 아가야 니는 받을 신도 아니고 니는 그냥 이렇게 그냥 조금 셀 뿐이지 니 느낌대로 니도 사는 애거든. 근데 야는 왜 내가 이 말을 하냐. 우리가 신 앞에서는 못 이긴다. 니가 이 김씨자손을 계속 만나고 싶으면 백지아기야 야가 미친 짓을 하든 뭘 하든 조금 냅둬대는데 야는 잘 참다가 한 번씩 간섭이나 뭔가를 할 때 있잖아. 본인한테 너무 집착이 강하다. 근데 나도 집착 강하다. 둘 다 강하다. 그래서 서로서로 너는 집착을 내려내. 근데 네가 조금만 야를 맞춰줘 봐봐. 그럼 있잖아. 야도 또라지도 안 한다. 누구 있잖아. 내가 볼 때는 성향이 너무 비슷해서 그렇다. 왜냐면 레즈비언은 하나는 진짜 남자 하나 여자야 되는데 너거는 같이 남자가 될 때는 같이 되고 여자가 될 때도 같이 되고 또 어떨 때는 남자 여자가 또 아예 바뀔 때도 있고 그게 너거 너무 많이 심하다. 그래서 그렇단다. 근데 네가 야 김씨 자손을 조금 내가 볼 때는 선생님 볼 때는 낮춰 가야 두 사람이 계속 유지가 되지 야를 이길 수가 없다. 근데 네가 이길라지. 자존심이 엄청 억수로 세다. 억수로 세. 진짜. 그러니까 네가 근데 내가 볼 때 너가 둘이가 되게 좋거든? 좋아하거든. 근데 한 사람이 내리놔야 되는데 신은 자존심을 못 내려놓는다가. 근데 나 많이 맞춰주려고 하는데 야는 내가 화병이 나. 야가 있잖아. 엄청 많이 맞춰준다. 진짜 나. 화병이 나서. 맞다. 맞지. 근데 맞춰주려고는 하는데 네가 있잖아. 맞춰주다가도 네가 한 번씩잖아. 네가 안 해야 될 말을 하니까 있잖아. 이게 야가 돌아삔다. 왜 그러는데? 네 본심은 아니지 마. 그죠? 네, 그러게요. 그러게 하지 말고 이제 안 해야지. 안 해야 뭔가가 너거는 된다 소리가 나온다. 너거는 내가 볼 때는 자존심 싸움. 너거는 기싸움들이 너무 세다. 내 집안이라도. 하나는 죽고 살아야 되는데 누가 하나가 안 죽고 살면 너가 어떻게 살래? 뭔 산디? 그죠? 네. 니는 그리고 이틀밖에 남지 않은 사람이라서 느긋할 때는 억수로 느긋한데 하나의 미침은 아까 그래서 내가 또라이 같아야 돼 소리가 나온 게다. 본인 12월 생이잖아. 12월 28일 생이잖아. 그러니까 느긋할 때는 미친 듯이 너무 느긋해. 근데 뭐 하나 꼽히지? 그래갖고 안 되잖아. 그럼 얘를 달달달 뽑잖아. 그 말이야.
맞나 안 맞나? 아침 맞는 맞는 거 같아. 어? 맞는 거 같아. 갑자기 어. 갑자기 꽂혀가지고. 막. 어 뭔가 안 할 때는 괜찮은데 뭔가가 이제 하나 딱 꼽히잖아. 그럼 앞뒤 생각도 없이 막 미쳐버린다. 그럼 야는 느긋한 성격이거든. 근데 본인은 너무 급해야될 때는 느긋하면서 본인 급해. 이틀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때만 또 조금 조심하면 된다.